달기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우스를 지금 때려대고 있습니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근데 너무 좋아.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무서운 게 우리 짝꿍과 하우스에 같이 있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제가 여유롭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거 뭐야, 이거 꽃대잎이야 뭐야 모르겠다. 자, 요 다육은 여러분들 피치캔디라고 하는 다육인데요. 피치캔디 뭐지? 그거 옛날에 그 토분에다가 식재했던 그 애인가? 기억이 안 나네. 마른 잎을 떼주려고 하고 나왔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떼고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주려고 보니까 제가 뭐 순간적으로 뭐야 얘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마른 잎이 또 생긴 거야? 그게 아니고 안 떼어준 거였어. 피치캔디? 약간 형광빛감이 나는데 약간 조금 복숭아빛감처럼 약간 조금 이렇게 은은하게 그렇게 물이 들어서 피치캔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 봅니다. 사랑스럽죠? 지금 D공방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요. 요 녀석은 아마도 옛날에 우리 프리티다육에서 왔던 녀석일 거예요. 피치캔디 예쁘죠? 아주 사랑스럽게 되게 얼굴 사이즈가 컸었어요. 되게 컸었는데 저렇게 작아진 거예요. 자, 요 다육도 우리 프리티다육에서 온 녀석. 얘는 뭔데 도대체 이 목대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목대가 이렇게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라자가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름이 너 이름 어딨어? 와 이름표가 없다. 근데 일본 라자가 같이 보이죠? 얘는 마른 잎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마감토를 좀 다시 해줄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와 제가 지금 숯불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런데 얼른 해주고 아이고 이 도구는 겸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겸자를 이렇게 하는데 겸자가 저는 엄청 편한데 가위집게가 되게 편한데 우리 엄마는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내가 편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한 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가 너무 좋아서 왜냐면 핀셋이 그 잎을 힘이 약해서 못 뛰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겸자를 드렸는데 겸자를 못 쓰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마른 잎 안 뛰세요. 그리고 참 마른 잎 안 뛰고 오로지 분갈이하고 다 물 주는 거. 마른 잎을 안 띄어. 눈이 안 보여서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마른 잎 띄면서 힐링하시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그렇진 않고 와 진짜 너 언제 목도 언제 갔다 왔어? 너 한 번도 지금 엄마 아빠의 손길을 지금 받아본 적이 없는겨? 와이려 왜 이렇게 마른 잎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게. 그래도 베리 애기들 얼굴 쬐끔한 베리 애기들 대책불가보다는 낫다. 남편이 베리 애기들 보면서 얘네들은 도대체 마른 잎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는 거야? 뭐 얼굴이 작으니까 뭐 어쩔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좀 해놓고 마른 잎 놓고 이제 이 상면에 마감토를 살짝 몸을 어떻게 얘가 막 들썩들썩거려. 아니야 나오면 안 돼. 너 아직 분갈이 할 때 아니야. 나오지 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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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막, 아니, 지난주에 물 줬는데? 애들 물을?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좋아가지고, 물이 그냥, 홀랑 다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냐. 응?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앞만 봐도, 일본 라자가 같아요. 일본 라자가. 일본 라자가. 화이트 머시기인가? 아니야, 일본 라자가. 이거, 이렇게. 마른이 떼고,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줬고요. 복도한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요거는 무지개 여신입니다. 예쁘죠? 요 무지개 여신, 요것도 프리티다육에서 온 거예요.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무지개 여신을 진짜 가격을 정말 착하게 한번 갖고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이거 진짜 너무 가성비 너무 좋다고 칭찬했었어요. 근데 무지개 여신이 여러분들 아우렌시스처럼 입장 끝이 이게 타 들어가듯이 쪼그라들면서 약간 조금 못나게 그렇게 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처음에 왔을 때 안 예뻤었거든요, 수영이. 근데 저는 수영보다도 그 뭘 봤냐면 두수가 많아서 얘는 어찌됐든 키우면 이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좀 안 예뻤지만 제가 선택을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비안뜻 좀 못난 동생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 녀석은 그냥 미래를 보고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렸었던 녀석인데 오늘 보니까 제법 얼굴이 그래도 커졌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못났었거든요. 진짜 못났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 정도로 안 예뻤었어요. 그래서 무지개 여신은 완전히 너무 예쁜 묵은 애들을 보면 이게 너무 예쁜데 그런 애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무지개 여신도 까마까마하게 물이 들거든요. 그게 또 매력이에요. 까망다육이들이 한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까망이들은 보통 약간 조금 왁스감이 있어서 아가보이데스 계열인가 착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있다면 얘네들은 그냥 얘는 그냥 에케베리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까망이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까망이들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왜 앨리스나 까멜리아나 이런 애들 너무 많이 사랑하잖아요. 목대 있는 애들 중에서 보라수연이라든가 줄리아나 이런 애들. 진짜 다크한 느낌의 그런 까망이들. 예쁘다. 마른 잎도 많다. 상어에서 물을 줘도 너무 그 밀집도가 높아갖고 잘 안 들어가는? 아, 기분 좋아. 사이즈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많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무지개 여신 이런 군생으로 한번 좀 잘 키워보는 게 이제 제 목표. 약간 비안뜨만큼 좀 사랑스러운 그런 다육이. 가을 돼갖고 요 무지개 여신 한번 검색해 보셔요. 얼마나 예쁜가. 지금은 그렇게 예쁘지 않죠. 색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가을 돼갖고 요 얘 색감, 원래 얘 색감 검색해 보시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고. 저는 무지개 여신도 얘가 예쁜 거 대비 가격이 조금 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우렌시스의 느낌이 되게 많아요. 사실 마른이 거의 다 떼냈는데 우리 정이가 또 왔어요. 진짜 제가 아유 진짜로 정말 내가 진짜 우리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진짜
무지개엿이 마른 잎 떼어졌어요. 가을 돼서 예쁘게 굳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빠빠이. 똥아, 너 진짜 오늘 진짜 왜 이래? 저기 봐봐. 똥이 엄마 좀 봐봐. 똥아, 여기 봐. 여기를 좀 보라고. 이걸 보라고. 왜 안 보냐고. 또 쑥스럽냐고. 나 똥이 빠빠이. 안녕히 계세요.